주말에 반팔 입고 외출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 강릉은 31도를 넘어서 벌써 여름이 온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6도,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낮부터 경기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후에 전국으로 내리겠습니다. 비는 5mm 미만으로 적어서 건조함을 달래주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경북 상주와 문경에는 건조경보가,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동해안에 따라서 강한 바람도 불 예정이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낮게 일겠지만 모레부터 점점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해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